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하지 않고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해 주고 있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처리 탑10에 올라온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자녀가 다른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가는 경우에 과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녀가 다른 도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이 부분이 바로 부득이한 사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과연 이때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사례자는 2021년 2월 달에 서울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합니다. 서울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겠죠. 그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바로 거주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거주를 하다가 2022년 3월 달에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 때문에 세대가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주거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제냐면 2022년 4월 달. 그러니까 2021년 2월 달에 취득해서 거주를 시작한 다음에 2022년 4월 달에 이사를 간 거니까 1년 한 2개월 정도 거주를 하고 이사를 간 거죠. 그리고 나서 2022년 5월 달에 서울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과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례자도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본인의 경우에 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이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21년 2월 달에 취득해서 거주를 시작한 다음에 22년 4월 달에 이사를 갔으니까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자녀의 취학으로 고등학교 입학이죠. 취학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사 간 거니까 이때 서울에 집을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지만 자녀의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원리로 귀하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서울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거니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답을 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 국세청은 추가로 좀 사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석 사례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니까 이 사례는 2007년 12월 21일 날 올라온 사례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이해하시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해석 사례 두 번째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해석 사례는 같은 말인데 이 두 번째 사례가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2012년 9월 13일 날 올라온 사례인데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말합니다. 그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이게 바로 부득이한 사유가 담겨있는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여기가 바로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담은 조항이거든요. 그 조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거주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라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을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 거주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거나 2년 거주가 되는데 2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2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해석인 거죠. 또 한 가지 해석 사례를 보면 이건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 2년 미만 보유한 한 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요건에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때 주의하실 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팔았다는 그 내용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실제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건지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부득이한 사유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의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 질문자의 사례와 해석 사례에서는 자녀의 취약 그리고 근무상의 형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해당 법령을 보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제154조에 나와 있는데요. 1항 단서를 보시면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그러니까 2년 보유나 2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년 보유하지 않더라도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제가 1호와 2호는 생략했습니다.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 이 부분은 3호에 나와 있는 거라서 1호, 2호는 생략하고 3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를 보니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취약에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세 번째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이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자,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만약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면 이러한 네 가지 사유로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여건을 충족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팔았을 때, 물론 1주택이겠죠. 그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유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자, 여기에서 이 근무상의 형편이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애매한 부분을 정리해 줄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 보시면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건 이제 학폭 문제겠죠. 그 사유로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건 맞지만 해당 사례의 경우에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무상의 형편은 가능한데 사업상 형편에 의한 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례는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2005년도 6월 1일 날 나온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자가 2001년 11월 달에 송파구에 주택을 취득해서 1년 4개월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도 3월 달에 아내분의 직장 근무와 자녀 양육 문제로 관악구로 세대가 이사해서 거주했고요. 다시 그러다가 2004년도 10월 달에 수원시 병원에 아내분이 취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달 후에 수원시에 병원을 개원해서 병원을 개업한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세대가 성남시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도 3월 달에 송파구 주택을 양도할 때 과연 이 성남시로 거주지를 옮긴 이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돼서 송파구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인가의 문제에서 물론 이 송파구 주택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렇게 성남시로 옮긴 이유 이게 과연 근무상의 형편인 것이냐 라는 쟁점에서 만약 아내분이 수원시 병원에 취업했으니까 이 문제로 이사한 거라면 근무상의 형편이 될 텐데 수원의 병원을 개원하면서 이건 이제 사업상의 형편에 가깝잖아요. 사업상 병원을 개원한 거니까 개업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상의 형편이라면 이때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그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때는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득이한 사유 중에서 이렇게 근무상의 형편은 사업상의 형편과 다르다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면 이렇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그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라는 것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은 거주하고 양도를 해야 된다는 것 역시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실제 시행령에는 이렇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다른 요건들도 있거든요. 좀 확인이 필요하고 시행규칙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이때 양도세가 어떻게 될지는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구하셔서 집을 양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